안녕하세요. 세운 성인장입니다. 지금 보는 성인장은 은호라는 성인장입니다. 약간 이게 군생으로 크거든요. 보시면 이렇게 씨앗으로 파종해도 원래 씨앗으로 파종하면 군생이 잘 안 나오는데 얘네들은 자구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치면서 성장하거든요. 얘는 그러니까 새끼를 치면서 성장을 해요. 요게 저는 이거 외국에서 씨앗 살 때 방향향이라고 그 알고 샀는데 어떤 분이 이거 은호라고 해서 제가 은호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게 향이 좀 있어요. 저는 이제 방향향이라고 해서 향이 있는 줄 알고 이름이 그래서 샀는데 이게 맡아보면 향이 좀 납니다. 강하진 않는데 원래 성인장 꽃이 향이 없거든요, 잘. 근데 얘는 맡아보면 향기가 좀 나요. 얘는 꽃이 필 때 이렇게 한꺼번에 피거든요. 이게 보통 꽃대가 여러 개 있으면 한 개가 피고 또 나중에 피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얘는 딱 그 꽃대가 있을 때는 딱 그날 딱 그 하루에 다 피더라고요. 이게 아마 뭐 새끼가 치니까 같은 몸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요 안에 보시면 요 안에 사이사이에 요 보이십니까? 요 안에 사이사이에서 꽃대가 막 올라오거든요. 꽃이 이쁘죠? 노란 꽃인데 약간 안에 분홍빛도 약간씩 돌면서 그렇습니다. 이거는 이렇게 화분이 꽉 찼을 때는 좀 흙채 그대로 꺼내셔서 좀 넓은 데 옮겨주시면 그 화분만큼 또 새끼를 치면서 꽉 차거든요. 그렇게 계속 옮기시면 돼요. 이제 봄에 딱 이맘때 4월달, 5월달, 3월달, 3월달에서 5월달 딱 봄나실 때 피거든요, 꽃이. 이것도 꽃이 특이해서 꽃 보신 분들은 또 주문하십니다. 항상 이런 것들은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딱 꽃 보신 후에 딱 찾으시거든요. 저희도 지금 많이 없어요. 이쁘네요.